11월 2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자기 자본 확대를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을 오늘 발행합니다. 이 신종 자본 증권은 특수채여서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번 발행으로 자본이 확충되면 전세 보증금 지급 보증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을 배려한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가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동행버스 A160번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는데 평일 하루 한 번, 새벽 3시 반,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운행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부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 선수 MVP가 오늘 공개됩니다. MVP 후보는 모두 18명인데요.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하고 득점과 장타율에서 1위에 오른 기아 김도영의 수상이 유력합니다. 신인상은 두산의 김태견과 기아 곽도규 등 6명이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